안녕하세요. 건드려. 그리고 오늘 무슨 촬영을 하러 왔죠? 바로 블라블라 촬영을 하러 왔죠. 블라블라.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인위적이라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블라블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블라블라. 예, 블라블라. Yeah, 블라블라. 헤어 커벗을 귀엽다기보단 좀 더 캐주얼한 그쵸? 느낌으로 촬영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온이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이 뭔가 방구석 소년이었다가 무대에 서면 악기를 쥐는 순간 뭔가 음악 히어로로 바뀌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 세계관에 맞추어서 현재는 방구석 소년. 방구석 소년. 되게 어색하게 깨러 헬. 여기서 멋있게 해주세요. 눈치 보다가 Get a haircut. 어, 똑같은데요? Get a... 아 그래요? 아, 좀 더 몰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있게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정수씨? 아직이요. 아직이요? 가온이가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온이가 첫 순서여서 그래서 모니터링 하러 내려왔어요. 살짝 염탐하러 와봤습니다. 화이팅! 형이 진짜 많이 멋있다. 보이는 우와. 맞으셔. 네. 개통상. 조금만 살짝 이거보다 살짝 넣어줘. 같이 봐요. 오. 나갔어 이제. 아니야. 스미어 튀겼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되게 예쁘게 나와. 알았지? 화이팅! 역시 이 장난감 베이스를 들었습니다. 뭔가 제 본체 베이스를 딱 들었을 때 확실히 마음이 굉장히 심적으로 편하네요. 뭔가 항상 그 내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건희 형이 굉장히 눈에 가요. 건희 형이 가장 왕밖에 잘하지 않았나, 약간 좋은 면으로 왕밖에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유의 그 귀엽거든요, 그 모멘트들이 다. 근데 이제 그 본업을 했을 때 아직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그것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블라블라 촬영을 저희가 처음 하게 됐는데 약간 어려워하는 멤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잘하는 멤버들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다 굉장히 귀엽게 잘 봤고 또 저도 하면서 재밌었고 또 다른 버전을 하면서도 이런 멋있는 멤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잘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